네, TMF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 나왔지만 제대로 된 수습책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한편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는 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TMF 사태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큐텐의 구영배 대표 처음으로 정무위에 출석해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자금 800억 원뿐이라고 밝혔는데 그마저도 곧장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정산 판매 대금 규모만 해도 이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인 30일에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안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구영배 대표 그리고 류광진 팀원 대표 그리고 류화연 위메프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출석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었는데 이 큐텐 그리고 팀원 위메프 등의 상황에 대한 답변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단 구영배 대표에게 그룹 내 가용 자금이 얼마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최대치가 8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마저도 모두 사용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예.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채무가 훨씬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채무와 관련해서 팀원의 이제 류광진 대표에게 팀원의 지금 현재 미정산 대금이 파악된 것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2081개 그리고 1384억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위멘프 같은 경우에는 659개사 88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지금 집계된 것이 이 정도이고 계속해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는 이 금액이 당초에 뭐 이제 우려가 됐던 1조에 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예.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우려가 남은 그런 위원회 현안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더 큰 우려가 큐텐의 또 다른 계열사죠. 인터파크 AK몰 정산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팀원 위메프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구매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법인 구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큐텐이라는 법인이 있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 법인을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 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이 같은 계열사의 법인이 반드시 이 지금 부담을 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네. 팀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팀원이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메프는 위메프가 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언급이 된 것이 인터파크라는 저희가 이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사가 됐어요. 분사가 돼서 도서랑 쇼핑 이쪽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인터파크 커머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지금 큐텐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 도서랑 쇼핑을 담당하는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법인은 개개의 법인이기는 해서 인터파크 커머스가 당장 팀원이나 유메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룹 전체에 이런 자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도 정산 지연이 동일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AK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24년 3월에 이 큐텐의 계열사가 됐습니다. 자회사가 된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제일 독립적이긴 하겠죠. 최근에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가장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AK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대금 지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 판매업체라든지 소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두 개 회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라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가장 큰 의문이 이 구영배 대표가 팀원과 위메프 판매 대금을 어디에 썼느냐였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위에서 미국 온라인 기업 인수 자금에 썼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뭐 사실상 횡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큐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큐텐이 이제 2010년 정도에 설립이 됐던 법인이고 이 지금 이렇게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인수합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3년 9월에 팀원을 인수합병을 했고 그리고 2023년 그다음에 인터파크 커머스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UMF를 또 인수를 했고 올해 초에 2월에 위시라는 이제 미국 그 커머스 사이트를 인수를 했고 예. 2024년 3월에 AKM을 인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당시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할 당시에 현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뭐 주식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북미 사이트인 위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소요가 됐다라고 했고 당초에는 이게 이제 수천억 단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현안질에서 구영배 대표의 답변에 따르면 이 뭐 수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상계 이 뭐 채무나 이런 걸 이제 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 실제 소요된 금액은 2,500만 불 가량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억 원 가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현금을 마련했느냐라고 했더니 팀원 UMF의 자금도 일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럼 그 자금에 판매사들한테 줘야 되는 판매대금이 포함된 건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횡령이라는 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것인데 만약 이 판매대금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런 판매사들에 대한 횡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보고 법리 검토를 할 것 같고 또 배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그렇다면 이 대표이사들이 법인의 자금을 타 법인에 지급을 하는 이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또 배임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더 고도화된 상황인데 그 경우에 이런 판매업체에 계속해서 판매를 독려하고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독려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사기에 또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사실관계가 추가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 검찰, 경찰이 동시에 좀 짚어주신 부분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금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법성 의혹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나온 말일까요? 네, 그 어제 현안 질의에서 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팀원의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 Q10의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금 추적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자금 순환 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 이런 부분에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당연히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 좀 언급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예,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게 수사가 실제로 불법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이고 이게 수사가 진행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면 경찰, 검찰에서 지금 같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그다음에 적용법자가 이게 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 이루어졌다 보니까는 이 판매 대금, 판매업체에게 지급돼야 되는 판매 대금이 누락된 것이 얼마인지 이 부분도 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지금 환불을 받지 못해서 받는 피해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경위가 어떠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뭐 위시 자금으로 사용되고 지금 뭐 즉시 반환했다라고 하는데 그 반환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뭐 법인의 차원에서 다른 부분에 뭐 들어가면 안 될 돈을 뭐 사용을 한 것인지 또 그리고 이 계약 관계가 판매사가 이게 지금 저희가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일단은 그 팀원이랑 UMF에 돈이 지급이 되고 이 팀원이랑 UMF가 한 두 달여 가량 이후에 이 판매사들한테 대금을 정산해 주는 개념인데 이 과정에서 판매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계약에 당연히 명시돼 있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갖고 있는 한 두 달여 가량 이때 이 돈을 팀원이나 UMF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 사용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런 사실관계나 자금의 변동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뭐 어떠한 불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 죄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영장을 몇 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이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이 되고 나면 10일까지만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른 시기 내에 이 결론을 내야 되는데 사실관계 정리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검찰 단계에서도 일단 원칙적으로 10일이고 추가하면 10일을 더해서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만약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30일 내에 이 중요 참고인 조사라든지 뭐 이런 확보한 자료라든지 계좌의 내역이라든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제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영장을 아직까지는 신청을 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구영배 대표가 앞서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태 수습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기습적으로 또 기업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이라는 게 이제 견제할 현금 여력이 없다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구영배 대표가 처음부터 피해를 수습할 의지가 없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제기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구영배 대표가 뭐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이 부분 사태를 수습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회생 신청을 하다 보니까는 이분의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단 회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회생 제도라는 것이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이런 회사라든지 개인이 이 부분 내가 지금 뭐 요 상황만 조금 지나가면 다시 회생할 수 있다.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회생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생의 결과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뭐 만약에라도 이 채무자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채무가 1,0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생이 인가가 되면 통상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만 변제를 하는 것으로 채무가 조정이 됩니다. 금액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1,000억의 채무가 뭐 100억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10억을 받아야 돼요. 근데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비율이. 그러면 네. 나는 1억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자체도 당장 원래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기간도 이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뭐 10년에 걸쳐서 내가 1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판매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다른 이 물건을 가져온 업체에 결제를 해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줄도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회생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이러한 뭐 지금 채권자들 이 판매업체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어제 현안 질의에서 결국에 지금 그룹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최대 1조까지도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예.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어찌 보면 사태 이후에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다르게 좀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 피해자들은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법원에 새로 도입된 자율구조 조정지원 ARS 제도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제도인지도 짚어주시죠. 예, 이 회생 신청에서 이제 자율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2018년 7월에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고 2023년 12월 23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관련 실무 준칙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이 회생 절차를 직접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이 부분 어떻게 좀 상황을 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최장 3개월까지도 회생 절차가 좀 지연이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보전 처분 명령이라든지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채권을 뭐 이제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채권과 관련해서 변제를 일부 받는 이런 부분들이 금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3개월이나 지연이 되면 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채권자들은 더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법원이 회생이 아닌 파산을 결정하면 이제 피해가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들도 이제 대규모 집단 행동도 예고한 상태고요. 앞으로 회생 절차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일단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지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개시 결정 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생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채권자들이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고 담보권자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지 인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법원에서 인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회생 관련 조정이 된 부분을 통해서 이제 팀원이랑 UMF가 이 조정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 진행 과정에서라도 이 재판부가 봤을 때 아 이 기업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가치보다 지금 현재의 재산 상태에서 파산을 해서 청산을 시키는 게 더 낫겠다라고 예. 한다면 임의적 파산 선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은 이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율적 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혹시나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청역 사고 관련 소식인데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전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 유가족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는데요.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시청 옆 참사 관련해서 지금 9분이 사망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피해자, 부상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고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재판부에서 일단 언급한 것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현재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구속하는 경우를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사전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망의 염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일단 구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망의 염려 부분이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망의 염려가 통상적으로는 중형이 선고가 예상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도망할 염려가 크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도망할 염려가 보이는 정황이 있었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국과수 감정 결과나 또 운전자의 당시 신발에 찍힌 페달의 형태 그러니까 뭐 엑셀 쪽에 많이 찍혀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지만 당사자는 계속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급발진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할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속도가 빨리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과실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급발진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국과수의 이 결과에서는 뭐 EDR이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신발 페달에 신발 바닥에 이 페달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부분 신발을 그냥 페달을 저희가 단순하게 눌렀다고 해서 이 자국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른 상태에서 강한 충격, 뭐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부분 이제 자국이 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발에 나온 자국이 그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 자국이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구속영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혐의 의심의 중요한 단초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단 급가속을 만약에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급가속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국과수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함으로써 급발진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고 이제 피의자 피고인이 되겠죠.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 급발진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뭐 다른 증거들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라든지 항소심 재판부 이런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이제 몸을 묶어두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최대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 양재웅 원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천 한 병원에서 5월 27일에 이제 한 여성이 사망을 한 겁니다. 30대 여성이 사망을 했고 이 여성이 입원했던 이유가 이 마약류 다이어트 약을 이제 그 금단 현상을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예. 이렇게 마약류 다이어트를 받다 보니까 마약 자체가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독성을 끊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17일 정도 이제 입원한 다음에 사망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유족 측에서는 가슴 그 장폐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유기치사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형사 고소가 있기 때문에 이 형사 고소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이런 업무 관련 유기 혐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기치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면 과실치사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 일단 특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양재웅 원장 측에서는 이 의료법과 관련해서 이 환자의 뭐 이런 진료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누수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결과를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